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BPS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 그 중에서 3쿠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맞춤 레슨에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당구 초급자 여러분들, 그리고 레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목표 성공률과 통과 성공률을 썸네일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에 대해서만 목표 성공률과 통과 성공률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표 90%, 통과 성공률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를 목표 성공률이라는 것은 90%를 목표로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과 성공률 60%라는 것은 한 가지 배치만 계속 연습하면 지루하고 힘들죠. 그래서 성공률이 60%가 되면 다음 배치로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써 있듯이 이제 60%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배치로 넘어가면 다음 배치는 또 다른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나 이런 것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배치는 무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를 맞히는 연습을 하는 배치거든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연습인데 이것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연습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연습은 옆돌리기거든요. 회전을 사용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습에 도움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회전으로 치는 스트로크가 안정이 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다. 그게 어느 정도냐? 이 배치가 무회전 2분의 1 맞히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어려운 배치는 아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배치를 성공률 60% 정도가 될 때까지 무회전으로 바른 스트로크로 정직하게 치는 연습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 배치를 10번 쳐보겠습니다. 이 배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배치를 반복 연습해야 스트로크가 좋아지고 실력 향상의 속도가 빠릅니다. 위험했습니다. 재수도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수도 실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성공했습니다. 여섯 번째 성공했습니다. 당구 박사는 대대 26점 치고 있고요. 평균 에버리지 0.6을 치고 있습니다.
7번째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집중력이라는 것은 들쭉날쭉이 있습니다. 이번엔 두껍게 맞았습니다. 8번째 실패했고요. 지금까지 5번 성공하고 3번 실패했습니다. 6번 성공하고 3번 실패했습니다. 자, 마지막. 저도 이 연습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기대보다는 성공률이 �낮은데요. 마지막 10번째. 이번에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자신에게 주면서 연습하는 것도 실력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당구 게임이라는 게 실력만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중을 잘하는 사람, 기회에 강한 사람이 실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 좋은 사람한테는 좀 이기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욕이 나올라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겨우 10번 쳤는데 6번 성공하고 4번 실패했습니다. 다음 배치는 이러한 옆돌리기인데 이것은 100% 성공해야 되는 배치입니다. 제가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드렸고 80%는 성공을 해야 다음 배치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레슨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좀 더 체계적인 그리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앞돌리기, 옆돌리기, 초구, 빗겨치기, 세워치기, 현재 이렇게 다섯 개의 목표 성공률과 통과 성공률을 각각 제시를 했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나머지 15개 배치, 대회전, 뱅크샷, 넣어치기, 걸어치기, 뱅크샷 접시, 더블 레일, 더블 쿠션, 리버스, 횡단샷 등등에 대해서도 목표 성공률과 통과 성공률을 제시해 놓을 테니까요.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GPS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초급자분들에게 레슨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미있는 연습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